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아, 두 번째 돼지띠. 소띠요. 아침에가 왔어요. 아, 기해년의 소띠. 역시 오늘도 열심히 또 달려주실 거죠? 열심히 달려봐야죠. 근데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우아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렇게 빨리 나왔지. 아, 왜냐면 올해도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벌써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는데 양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한 두 달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시라고. 아,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좀 내가 좀 안 좋겠구나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삼재풀이든 그렇죠. 애플을 하라는 의미도 있겠네요. 미리 맞고 미리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시면서 내년 기해년에는 금전재수도 많이 나서 가가오가 좀 편했으면 해서 네. 오늘은 이 영상을 좀 빨리 찍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볼까요? 네. 올해는 이렇게 소띠들의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삼재가 기해년에는 삼재가 드신다고 하시나 네. 그래도 복삼재에 해당하셔서 그동안 이렇게 애를 먹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해운년들이 많다고 하고 네. 다 기축생이란다 이 침해가 자꾸 와요. 다 소띠들이 이렇게 1월생을 놓고 보시면 다 1월생들이라 정초부터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셔서 네. 다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세가 들어서 네. 또 그리고 이렇게 2월은 상대 2월이라 소띠들의 2월생을 놓고 보시면 내가 이렇게 금전의 매춘고도 풀려가는 운세가 되고 네. 내가 직업자는 직업을 구하는 운세가 되신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올해는 다 병원으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는 운세가 있는 게 조금 아쉽고 네. 그리고 3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내 몸에 이렇게 흉물진열하는 운세가 들어서 네. 또 아프신 분들은 미리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네. 조그만 게 큰 게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미루었던 분들 네. 다 무서워서 못 가셨던 분들은 병원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다. 3월생들은 네. 다 이렇게 피를 보는 운세가 있으시다고 하고 다 소띠들 4월생이라 4월생들은 내가 이동 변동사가 드시는데 다 올해는 이렇게 이득을 해도 이렇게 복토전으로 움직이게 되는 숫자 2, 3화라는 거예요. 네. 다 직업관세를 놓고 보면 그동안 실업자들은 직업을 구하는 운세가 들고 내가 4월은 4월생들을 보니까 다 영원하시겠다 경산하시겠다고 하시고 아 5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다 5월생들은 이렇게 심혈관 쪽으로 배 쪽으로가 별로 안 좋고 다 내가 몸관세가 편치가 않으신 분들은 몸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다 올해는 관제구설이요. 내가 민영사상의 책임을 짓는 일이 나시니 다 운전도 똑바로 하시고 차량 정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소띠들 6월생이라 다 6월생을 놓고 오시니까 내가 올해는 이렇게 답답한 관세가 들어가신다. 6월생들은 네. 다 삼재팔랑 곱게 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좋다고는 하나 6월생들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내가 이별관세도 치는 운세가 들고 사느니 마느니 소리가 나오시고 다 부부지간이라 공방수가 들어가는 운세가 들어가신다. 다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을 하셨다가는 관제고설에 휘말리게 되신다. 네. 올 이렇게 6월생들은 내가 입조심을 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다 소띠들 7월생을 놓고 보시니까 관록을 먹는 분들은 관운이 있으시고 내가 이직을 해도 이렇게 승차격이 되신다. 그렇지만 또 내가 집안진 중에 자손으로 해서 우환이 드시는 격이 되시고 8월생들이라 소띠 8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내가 올해는 구직자들 내가 편안한 직장 구해서 가는 운세가 들고 금전도 늘어가라는 운세가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기해년 들어서서 소띠들이 다 8월생들 내가 새로운 걸 창업하셔도 괜찮고 이동 변동사가 그렇게 이득이 있다 하니까 좋으시고 소띠들 9월생이라 9월생을 놓고 보시니까 내 차가운 성정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수전이 나오신다. 올해는 9월생들이 이동사가 별로 좋지 않으셔서 다 이동을 하시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타는 걸
차라든가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차 다 원행을 삼가하시고 멀리 가는 거 타는 걸 조심하시라고 하시고 소띠들 10월생을 놓고 보시니까 내가 먹을 전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라든가 합병증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우환이 들고 내가 놀랄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특히 자궁 쪽으로 별로 좋게 되지 않아서 그동안 내가 아픈 관세가 있거나 찝찝하다고 하시면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 작게 갖고 가시라고 하시고 네. 소띠도 11월생을 놓고 보시니까 11월생들이라 작년 수전을 놓고 보면 내가 헤맸다고 치면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시다. 네. 11월생들 고집이 너무도 세서서 내 고집대로 가시다 실패를 보는 일이 나시고 네. 올해는 이렇게 지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 먹을 전도 늘고 네. 내가 집안이 안정되신다고 하시고 그렇지만 또 건강관세를 놓고 보시니까 내가 심혈관 쪽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고지혈증이라든가 나 올해 병수전은 조금 있으시니 그건 미리미리 예방으로 하시라고 좋을 것 같고 다 소띠들 12월생이라 12월생대로 내 발을 찍는 격이 나오신다. 올해는 신액이라 천액이 닿는 수가 되셔서 네. 올해는 이렇게 조상전이라 삼재풀이 잘잘하고 넘어가시면 좋으시겠다. 다 이상으로 소띠들 올해 기해년 들어서 이렇게 보시니까 대체적으로는 좋으시나 올해 이렇게 기축생이라 정축생 을축생 대축생 신축생 기축생 정축생들이신데 지금 이게 어린 자손이니까 기축생 11살이고 네네. 그 다음에 정축생은 23살인데요 네. 올해 같은 해운년 좀 정축생들이 소띠들이 올해는 많이 좋다고는 했으나 네. 올해는 방황하는 수전이죠 정축생들이 정축생들이 네. 내가 가슴앓이도 하고 이별도 있는 관세가 들고 좀 더 네. 세부적으로 가니까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정축생들은 올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련도 당해봐라 그리고 내가 굳이 그래도 조금 더디 간다 하셨으니 네. 3월은 상달까지 조심하시고 그래도 하반기에 가서는 풀리는 운세가 들어가신다 그러고 다 을축생들을 놓고 보니까 올해는 병관세가 듭니다. 병관세? 네. 내가 올해는 이직을 한다 해도 좋은 일은 있으나 내 몸으로는 불편하시다고 하고 네. 그리고 개축생들이라 다 올해는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직업도 안정이 되고 점차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곤 하나 내 건강이 흐리다 그러시고 네. 내 출혈이라든가 심혈관 쪽으로 네. 심근경색이라든가 대장 이쪽으로는 좀 편치가 않으시다 하시니 네.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다 하시고 그리고 신축생은 올해 이렇게 보니까 소띠들이 신축생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올해 같은 해운년은 내가 금전에 실물 수도 있고 네. 이동사를 하시면 이득이 없는 운세 금전이 환란이지고 네네. 만인 관제구설이라 내가 동서사박으로 유리하는 시절이 되니까 마음이 뜨신다 얘기예요 네네.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내가 앉은 자리 명당에서 내가 변화 변동을 받지 않으셔야 하고 몸으로 끓이는 수전이 되시니 미리미리 삼재풀이라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하시다 그러시고 기축생이라 정축생들은 그래도 집안에 영화 있고 다 연세가 이렇게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오늘은 취약을 하면서 금전의 이득도 있고 자손이 늘어난다 하시니 네. 올해는 소띠들이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기해년에 네. 그래도 많이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아. 그렇지만 건강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은 조심. 네. 해서 이상으로 소띠들 이렇게 12달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많이들 참고하시고요. 네. 해서 안 좋은 건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가면 기해년 12달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네.